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태고의 신들. 안녕하세요. 이 비디오에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원시 신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이들 신과 관련된 기원, 특성 및 신화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여 더 깊이 있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스 신화와 관련된 우주론적 우주를 더 자세히 다루는 다음 비디오. 당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버전은 헤시어드가 시아건이에서 수집한 버전입니다. 그것은 깊은 공허함인 혼돈으로 시작됩니다. 이로부터 가이아, 지구와 다른 원시 신적 존재들, 즉 에로스, 사랑, 심연, 타르타르, 에레버스가 나타났습니다. 우주론 신화는 기원전 3000년부터 근동사회에서 삶의 일부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문화가 발전하면서 그리스 시인들은 점차 이러한 동양 신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호머의 일리아드, 호머즈 일리어드 작품에서 볼 수 있는데 그 구절 중 하나에서 헤라가 바빌로니아 신화 압수와 티아마트를 회상하면서 신들의 아버지인 오션 신과 어머니 테티스를 화해시키고 싶다고 언급하는 것으로 나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물을 원초적 요소로 생각한다는 것은 사물의 본성을 설명하기 위한 원초적 요소를 찾는 밀레투스의 탈레스를 예표한다. 그리스 신화의 시인이자 음악가인 오르페우스의 우주로는 텅 빈 카오스와 보이는 세계 사이의 간격을 다른 이야기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제 원시 신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혼돈. 헤시어드의 시아건이에 따르면 케이아스는 처음에 존재한 것이었습니다. 케이아스는 원래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후의 신들은 반드시 케이아스에서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와 그리스 신들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창조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에 카오스는 태초의 공허에 존재하는 무작위 무질서한 상태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주의 알이 자궁에서 형성되고 부화하여 어둠 속에서 최초의 신들을 낳았습니다. 그리스 역사가인 헤시오도스에 따르면, 카오스는 또한 타르타로스, 파오터러스와 매우 흡사한 곳이었고 나중에는 위의 천국, 헤번즈 어버브 더 헤번즈 이었습니다. 헤시오도스는 그곳을 멀고 지하에 있는 우울한 장소로 묘사했습니다. 카오스에서 나온 최초의 신들과 함께 헤시오도스는 지구, 하늘, 바다와 같은 원시 요소부터 시작하여 알려진 각 요소와 관련된 신들을 확립합니다. 게아. 그리스 신화에서 중요한 인물이지만 가이아는 고대 그리스 숭배에서 특별히 영예를 받지는 않았지만 신전은 그녀에게 헌정되었습니다. 가이아는 신화 속에서 인격체로 행동하고 때로는 인간의 모습으로 땅에서 소탈하는 예술 작품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물리적, 자연적 존재로서 지구를 직접적이고 직접적으로 동일시하기 때문에 완전히 의인화된 신이라고는 할 수 없다. 요소. 그녀는 우주의 창조자이며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예언자라고도 여겨졌습니다. 게아 단독으로 별이 빛나는 천왕성, 유러너스를 낳고 그와 결합하여 타이탄, 타이탄즈를 낳고 타이타네스, 타이터니시즈, 키클롭스, 사이클로피즈, 헤카톤체이어, 헤커탄카이어즈도 태어났으며 100개의 팔을 가진 거대하고 폭력적인 존재였습니다. 천왕성은 그녀의 모든 아이들을 싫어했고 그녀는 그들을 어머니의 깊숙한 곳에서 살도록 강요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그들을 풀어주기로 결정하고 아버지에게 복수를 요청했지만 그들은 모두 그녀를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막내인 크로노스는 그를 매우 싫어했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가이아는 아들 크로노스에게 강철 낫을 주었습니다. 크로노스는 아버지의 고환을 잘라 아버지의 뒤로 던졌습니다.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는 게아를 비옥하게 했고 거기에서 나무와 관련된 모든 신들과 함께 거인조, 헤리니아스와 제의 님프가 태어났습니다. 이 절단 후에 가이아는 바다의 신들이 태어난 폰투스에 합류했습니다. 크로노스가 세계를 통치하고 끔찍한 폭군이 되어 그의 형제들을 타르타로스에 가두었으므로 게아는 새로운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레아와 크로노스의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잡아먹혔지만 그녀가 제우스를 잉태했을 때 그녀는 도움을 청했습니다. 게아와 우라노스는 그에게 운명의 비밀을 밝히고 크로노스를 능가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가이아는 그를 동굴에 숨겼고 동시에 크로노스는 만티아로 쌓인 돌을 받았는데
그는 그 차이를 눈치채지 못한 채 삼켰습니다. 제우스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는 크로노스와 공개적으로 싸웠고 가이아는 그에게 타이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제우스가 그들을 타르타로스에서 풀어주었을 때 그들은 그에게 번개, 천둥, 번개, 그가 그의 아버지를 폐위시키는 무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이아는 패배한 헤카톤키레스의 운명에 여전히 불만을 품고 있어 타르타로스, 심연의 신,와 뭉쳐서 오랫동안 신들과 싸워야 했던 태풍을 낳았다. 그리고 이 조합에서 또 다른 몬스터 에키드나가 태어났다. 대부분의 이론은 샤리브디스, 하피, 파이썬, 황금 양털의 수호룡, 심지어 명성과 같은 다양한 괴물의 모성을 가이아에게 돌립니다. 타타르어. 타타르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역으로 하데스 자체 아래에 있습니다. 대대로의 신들이 적을 가두었던 곳이다. 그리스 신화에는 기독교 지옥과 유사한 영원한 고통의 폭풍과 몰아치는 이른바 타르타로스가 있었습니다. 타르타로스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에테르와 가이아의 아들인 신이었습니다. 타르타로스는 지하 세계의 창자에서 하데스보다 더 깊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타르타로스는 하늘과 땅의 거리와 맞먹는 외딴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3층의 밤과 청동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어둡고 부절제하고 우울한 우물을 형성했습니다. 그곳에서 타이탄은 투옥되었습니다. 하데스는 모두가 들어가는 망자의 세계였지만 타르타로스는 수십 개의 거대한 머리와 수백 개의 강한 팔을 가진 헤카톤키레스가 지키는 저주받은 자들의 고향이었다. 단테스크 지옥과 마찬가지로 타르타로스에서도 인생에서 저지른 잘못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타르타로스의 반대편에는 고결하고 영웅적인 자들의 거처인 엘리시안 들판이 있었고 그곳의 푸른 들판과 꽃이 만발한 초원은 행복한 영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죽었을 때 그들은 모든 존재의 최종 운명을 지배한 나다만티스, 아이아쿠스, 미노스로 구성된 하데스의 궁정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에로스. 그것은 열정, 사랑, 완전한 갈망을 의인화하고 그것의 존재는 원시 존재가 육체적 결합 없이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도록 허용합니다. 에로스는 그리스의 사랑의 신, 더 정확하게는 열정적이고 육체적인 욕망의 신이었습니다. 요도 없이 표적을 선택하고 심장을 강타해 혼란과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리스 예술에서 에로스는 종종 꽃, 특히 신과 밀접하게 관련된 장미로 왕관을 쓴 평온하고 아름다운 청년으로 묘사됩니다. 기타 가능한 기원. 우주의 기원과 그리스 신화의 신들의 혈통에 대한 가장 오래된 버전 중 하나인 그의 시집, 기원전 6세기에서 헤시오도스는 에로스가 지구인 가이아와 함께 태초의 혼돈 이후에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하세계 타르타로스. 그 부분에 대해 에리스타퍼니즈의 코미디 라스 에이비즈, 기원전 414년에서 신은 어둠과 그림자의 신 에러버스에 의해 수정된 후 밤의 여신 믹스가 나은 아래서 부화했습니다. 플라톤은 그의 저서 더 뱅키트, 385의 370BC에서 풍요의 신 포로스, 포로즈와 빈곤을 상징하는 페니아, 피니어의 결합에서 에로스가 태어났다고 썼습니다. 이 조합은 사랑의 양면적인 특성을 설명합니다. 사랑은 어머니 쪽에서 영원한 결핍을, 아버지의 풍부함과 용기를 물려받았습니다. 신은 장난기가 많고 무해한 장난을 치기도 하지만 때론 무모한 열정과 혼란만을 불러일으키는 기습으로 잔혹하며 바람에 휘말린 무력한 잎사귀처럼 희생자와 노는 신. 다산의 신으로도 숭배되는 그는 미와 섹슈얼리티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전쟁의 신 아레스의 아들이다. 미의 여신이자 전쟁의 신의 아들인 에로스는 이중적인 신입니다. 사랑은 행복과 동의어일 수 있는 것처럼 고통과 고통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 외에도 이 신은 자신의 화살에 희생되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여겨지는 필멸의 푸시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둘 사이의 결합에서 관능을 상징하는 외동딸 에도네가 태어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화는 에로스가 미와 섹슈얼리티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전쟁의 신 아레스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문헌에서는 이 여신이 바다의 거품에 홀린 후에 그를 잉태했으며 그 결합에서 사랑의 신 에로스와 정욕과 성욕의 신인 후메네우스, 하이메니어스, 나는 쌍둥이가 태어났다고 지적합니다. 이 두 형제는 포토즈와 함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날개 달린 사랑의 신인 에로테스, 에라츠를 상징합니다. 이 3부작은 모든 관계의 기반이 되는 기본 구성 요소인 사랑, 에로스, 성적 욕망, 하이메니어스, 니깔마, 포토즈를 결합합니다. 에로스의 신화. 에로스와 푸시케의 신화. 푸시케는 그녀의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왕의 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아프로디테의 환생으로 숭배하고 그녀의 제단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질투하는 여신은 그녀의 아들 에로스에게 그 여자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불쾌하고 사악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신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녀를 자신의 궁전으로 데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어머니를 찾아갔다. 그녀의 부러워하는 자매들의 영향을 받은 푸시케는 어느 날 신이 잠들기를 기다리기로 결정하고 그가 누구인지 보기 위해 램프로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배신을 발견한 에로스는 그녀를 버리기로 결정했고 슬픔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죄책감을 느낀 그 여자는 그의 용서를 얻기 위해 1년의 위험한 시험을 겪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녀는 연인의 아름다움을 되찾기 위해 지옥으로 내려가 페르세포네에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조금 부탁했습니다. 마침내 에로스는 그녀를 용서하고 그녀의 어머니와 제우스에게 영원한 푸시케로 돌아가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청했습니다. 둘 사이의 결합에서 관능을 상징하는 외동딸 에도네가 태어났습니다. 다프네와 아폴론의 신화.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태양, 이성, 음악의 신인 아폴론이 궁수이자 가수로서의 에로스의 능력을 조롱하곤 했다고 합니다. 복수로 그는 그녀에게 화살 하나를 쏘아 그녀가 대푼이라는 임프와 사랑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차례로 그는 젊은 여성에게 나부로 된 또 다른 것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를 경멸하고 경멸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절에도 불구하고 신은 계속해서 그녀를 찾았고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데프니은 그녀의 아버지인 나딘강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올개수로 변형시켰고 그때부터 그 나무는 아폴로에게 신성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사랑과 열정의 신화. 또 다른 신화에 따르면 아프로디테는 시간이 지나고 아들이 자라지 않아 항상 반항적이고 장난꾸러기 어린 아이로 남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답을 찾기 위해 테미스의 신탁을 찾아가기로 했다. 이 성스러운 곳에서 그들은 사랑은 열정 없이는 자랄 수 없다 고 대답했습니다. 여신은 열정의 신 안테로스라는 또 다른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형과 함께 있을 때 에로스는 성장하여 아름다운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헤어졌을 때 그는 다시 버릇없는 녀석이 되었다. 트로이의 헬렌 신화. 아프로디테는 여신이 헤라와 아테나와 대결하는 미인 대회에서 헬레네에게 찬성표를 던진 후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게 헬레네의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미모로 유명한 헬레네는 미케네의 왕 메넬라우스와 결혼했다. 하지만 에로스의 화살 덕분에 파리스와 사랑에 빠지고 연인들이 함께 달아나면서 트로이 전쟁이 촉발됐다. 에러버스. 그는 어둠과 그림자에 의인화된 원시 신으로 세상의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짙은 어둠의 안개가 세상의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우울한 지하 장소를 가득 채운다고 합니다. 혼돈 자체가 그와 그의 여동생 닉스, 나이트를 낳았고 두 형제의 결합은 에테르와 헤메라의 반대편으로 태어났습니다. 닉스는 에레부스의 어두운 안개를 하늘로 끌고 날아가 밤을 세상에 가져왔고 헤메라는 그 안개를 퍼뜨려 낮을 가져왔다. 닉스는 에테르, 밝고 빛나는 상층 공기의 빛을 차단했고 헤메라는 어둠을 제거하여 에테르가 지구를 다시 비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에레부스는 또한 머리가 세 개 달린 게이자 하데스의 수호자인 케르베로스와 타라토스, 에리니에, 묻히지 않은 죽은 자의 거주지이기도 합니다. 다음 비디오, 타이탄. 당신은 그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역사, 신화, 철학 또는 예술에 대한 더 많은 비디오를 보려면 비디오 설명에서 내 채널을 방문하십시오.